국민연구 마데카솔 피부 단주름을 좋아지게 한다. 이 마데카솔 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와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정원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뭔가 지금 내 피부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빨리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나는 원래 피부가 좀 예민하고 건조하고 해서 평소에도 좀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카크림 같은 제품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연고 모르시는 분들 없죠? 국민연고 마데카솔이죠?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거 바르면 정말 세살 빨리 잘 돋아나잖아요. 이 마데카솔이 피부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그런지, 자, 이 마데카솔이 피부 단주름을 좋아지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즘에 뭔가 다시 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데카솔을 화장품에 섞어서 바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이런 분말도 있어서 이제 이런 걸로 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에 이걸 섞어서 바른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데카솔이 잘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것들은 항생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서 잘 모르고 그냥 바르다 보면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편하고 안전하게 이 마데카솔의 재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나 마데카솔에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서 그 중에서 나한테 잘 맞을 만한 제품을 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고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들을 골라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한테는 어떤 제품이 잘 맞을지 한번 골라서 써보세요. 자, 화장품으로 마데카솔과 같은 그런 피부 재생, 그냥 피부 회복 이런 효과를 보려면 마데카솔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화장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데카솔의 성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써 있고 괄호에서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성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병풀 추출물이에요. 병풀 추출물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같은 걸 보면 어떤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병풀 추출물의 정식 명칭이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이거든요. 이 병풀이 피부 상처를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데 많이 썼다고 해요. 진짜로 병풀이 우리 피부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논문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논문은 병풀, 즉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효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총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피부가 상처난 부위에 콜라겐을 합성시켜주고, 그 말은 상처난 부위를 빨리 채워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염증을 줄여주고,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네 번째는 피부에 세균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뭔가 망가진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고 빨리 재생시킨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뭐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마데카솔의 성분을 볼 때 센텔라 정량 추출물은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았죠? 근데 그 뒤에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단어가 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병풀을 추출을 하면 그게 병풀 추출물이죠. 그러니까 이 병풀을 달여서 만든 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유효 성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요. 마데카솔사이드. 마데카솔이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첫 번째가 마데카솔사이드. 두 번째는 아까 마데카솔에 써 있던 아시아티코사이드. 그리고 세 번째는 마데카식 애시드, 네 번째는 아시아틱 애시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이 모두 다 피부 재생 효과가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마데카솔 사이드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 논문도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논문을 보면 네 가지 성분 모두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마데카솔 사이드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화장품을 고를 때 당연히 병풀 추출물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유효 성분 네 가지도 이 네 가지 성분명이 직접 기재가 된 것들이 좋겠고, 또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마데카솔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마데카솔이 병풀 추출물로 이루어졌고 이 병풀 추출물이 우리 피부 회복과 재생에 좋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잘 골라서 사용을 하면 마데카솔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화장품 하나하나 성분 따져서 고르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써보고 성분도 보고 몇 가지를 골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동국제약의 더 마데카 크림이에요. 이거는 마데카솔을 만든 회사가 동국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마데카솔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화장품으로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화장품 전 성분을 보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병풀 추출물과 관련된 성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마데카솔사이드, 아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했던 거 마데카솔사이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사용감은 제가 써봤을 때 크게 막 돼지까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분크림이랑 점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은 그런 정도의 제형이었고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 키엘의 수분크림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는 키엘의 수분크림과 약간 점도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바르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나갔을 때도 하루 종일 그냥 피부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서 데일리로 쓰기 괜찮은 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제품을 바를 때 이게 풀 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에 향이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같이 테스트를 해보셨던 다른 원장님 중에 한 분께서 향이 조금 너무 강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향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포마즈 크림인데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시카 크림 중에 이 제품이 판매율 1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역시나 병풀 추출물과 관련된 성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오시죠? 한번 쭉 보시고 마찬가지로 마데카솔 사이드는 좀 빠져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 밀폐제나 이런 그런 피부 보습을 해주는 성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용감이 굉장히 끈적해요. 저녁에 나이트크림으로 쓰시거나 피부가 정말 장벽이 완전 망가져서 굉장히 따갑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바꿔서 지금 뭐 피부에 상처가 났다든지 그럴 때 쓰시기 좋은 제품인 것 같지 데일리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썼을 때 피부에 약간 답답함이 느껴져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지성인 분들은 트러블이 좀 잘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양이 100ml에 가격이 37,000원으로 가격은 가장 저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로시포즈의 시카플라스트 밤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유명하죠, 시카 크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저희 판테놀 편에서 이 시카플라스트 크림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판테놀과 병풀 추출물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에는 마데카솔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사용했을 때 요즘 같은 건조한 겨울에 바르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촉촉하고 당김이 없고 괜찮았고 그리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좀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세수하고 화장하면 굉장히 약간 피부가 광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은 대용량이 또 있더라고요. 겨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가렵고 이런 분들은 대용량으로 몸에도 바르기가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단점이 발랐을 때 하얗게 약간 뜨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크림 제품은 안 그런데 밤은 약간 이렇게 쓱쓱 바르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뜨는 게 있어서 좀 잘 펴서 바르거나 잘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 위드 마데카솔사이드.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병풀 추출물과 관련된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에도 마데카솔사이드가 잘 들어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이름에도 시카 메탈 크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탈이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탈이 왜 써있나 했는데 그 성분을 보면 카퍼, 징크 이런 것들이 써있거든요. 근데 카퍼는 구리고 징크는 아연이잖아요. 이 구리 이온과 아연 이온이 피부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속 이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부과에는 대상포진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대상포진 때문에 물집이 생겨서 거기 물집이 까지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구리와 아연 이온이 들어간 화장품 크림을 처방을 해드리면 발랐을 때 굉장히 빨리 낫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런 이유로 이런 어떤 피부 회복을 빨리 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런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에 애들이랑 스키장을 갈 일이 있어서 다 제품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밖에 추운데 있다 보니까 손이 막 엄청 튼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크림을 발라도 계속 막 건조하고 하길래 이제 이 제품을 한번 손에 발라봤거든요. 발랐더니 정말 쓰던 핸드크림보다 너무 빨리 손이 좋아져서 아 이제 정말 재생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거를 손으로 느꼈던 제품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비싸요. 이게 50mg에 49,000원 정도로 오늘 제가 리뷰하는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이 제품이에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인텐시브 수딩 리페어 크림. 이름이 기네요. 자, 이 제품도 시카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죠. 어떤 시카 크림의 강자? 이런 느낌인데 조금 아쉽게 마데카소 사이드는 빠져 있어요. 이 제품은 사용감이 조금 독특했어요. 이 제품은 일단은 약간 이렇게 풀색이 나고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쫙 잘 달라붙는 느낌이긴 한데 또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건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감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르기에는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저녁에 바르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약간 좀 수분이 부족해서 조금 유지력이 떨어지나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바르고 나서 한 3, 4시간 지났을 때 약간 건조해서 다시 덧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바를 때 색깔이 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색소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러한 성분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조금 이러한 성분에 민감한 피부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가장 오늘 제품 중에 비쌉니다. 50mg에 50,000원으로 이제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병풀 추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한 다섯 가지 제품들 모두 병풀 추출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고 마데카소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요 라로슈포제와 닥터 디퍼런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니까 어떤 사용감을 봤을 때 저의 피부 기준으로는 데일리로 쓰기 좋았던 제품들은 요거였어요. 동국제약의 더 마데카 크림이랑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이 데일리로 쓰기에 딱 괜찮았고 아침에 바르기엔 약간 부담스럽고 저녁에 나이트 크림으로 바르기 좋은 제품은 요 라로슈포즈의 시카 플라스트 밤이랑 닥터 자르트의 시카 페어 크림 요 두 제품이 밤에 바르기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부가 막 너무 건조하고 장벽이 많이 깨져 있고 아니면 레이저를 받았고 해서 상처가 나 있을 때 빨리 재생시켜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요 제품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어 포마드 크림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다는 이 마데카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병풀 추출물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성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제가 골라와서 이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본인 피부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내 피부에 잘 맞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골라보시고 그리고 일단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사시지 말고 다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뭐여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하거나 또 궁금하신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주시면 또 컨텐츠 제작에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텐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